박영철 후보와 함께 국민의힘이 강화해서 최고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 아름다운 강화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박영철 후보에게 이 아름다운 강화의 살림을 맡겨주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은 저희가 여기 모두가 뒷받침하고 보증하고 실천하겠습니다. 강화의 동료 시민들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는 바로 이 선거에서 여의도의 권모술수와 정쟁을 그대로 끌어들이려 하는 민주당은 강화의 마음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에 하나 민주당이 강화의 살림살이를 맞는다면 강화는 민주당식 정쟁의 희생물로 쓰일 겁니다. 정부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보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보완하려 노력합니다. 저희가 보완하겠습니다. 지금 이 선거는 강화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는 선거입니다. 저희가 거기에 집중하고 있고 자신 있습니다. 박영철 후보와 함께 제가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이 강화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뛰겠습니다.